네, 이우종 기자. 예.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네, 김정남 암살의 피의자로 구속 수감됐던 그 리정철이 지금 그 경찰의 인도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석방이 된 거군요, 오늘. 예, 오늘 아침 8시 50분경에 예, 경찰들에 둘러싸여서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석방됐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차량만 무려 7대가 넘는다고 하고요. 무장 호위 경찰들만 10여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리정철 씨는요, 이제 말레이시아 이민국에 넘겨져서요, 네. 조사를 받은 지 공항을 통해서 추방될 예정입니다. 네. 뭐, 말로는 추방된다고 하지만 이제 북한으로 가겠죠. 그러면 리정철 같은 경우는 북한에 가면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일단 임무를 완수했고,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고, 그리고 석방이 됐습니다. 그럼 영웅 대접을 받게 되나요? 영웅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상당히 그래도 대우는 받을 것 같습니다. 영웅이 됐었으려면 뭐 완벽한 작전을 했어야 되는데 네. 북한의 이미지에 손상이 갔기 때문에 약간 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네. 일단은 그 인니 여성하고 네. 북한 여성만 잡히고 이정철이 석방됨으로써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체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잘하면은 북한 의도대로 꼬리 자르기가 완성돼서 네. 북한 개입을 북한 개입의 증거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북한을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리정철이가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의 좀 이렇게 대우를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완벽하게 성공한 건 아니고 신분이 노출되고 지금 북한임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증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혹시 또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북한 사정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네. 우리 공작원으로 블랙으로 나갔다가 붙잡힌 사람들을 거꾸로 보면 되죠. 아하. 저 우리 국정원 앞에 가면요. 보온탑이라고 있어요. 네네. 보온탑에 가보면 여러 가지 블랙 요원으로 뛰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은 사람. 공개적으로 아하. 아는 사람 최덕근 영사 그런 사람들이 그 단단히 네.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보게 되면 그것도 실명인지 가명인지 저도 헷갈리는데 저렇게 블랙 요원이 붙잡히고 돌아오면은요. 이미 전 세계 이름 다 알잖아요. 저 친구는 이제 공작 활동 못 합니다. 그렇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저 친구는 이제 안에서 그 판단 분석이나 하는 이제 분석관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북한 측은요. 아직도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He has a record of minor cardinal infection disease. In other words, heart disease. And he from time to time had treatment while being hospitalized. While the victim died, how did they survive? Inside South Korea, and they need a great instance to divert people's attention. 네, 제가 지난번에 이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남한에 사용하면 어떡하냐라고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정부가 이 대응 책을 마련을 했다고요, 이우종 기자? 예, 맞습니다. 오늘 총리실 내에서 이제 관계 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TF팀이 꾸려졌고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환경부가 독가스와 관련된 이런 화학 무기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청당 장비를 전국 7개 지방 환경청과 합동 방재센터에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자동차들, 차량들도 배치를 해서 그 화학 물질들이 정말 긴급하게 쓰여질 때 저희 대테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 남한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공사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신변 위협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我是为了解放，像奴隶一样生活的朝鲜居民和我的 兄弟们下决心战斗下去如果金正男暗杀这样的事件让我那个中断或抛弃我的决心的话以后我的兄弟们不会原谅我所以我不怕什么样的那个恐怖威胁 태영호 전 공사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 있었던 분이니까 영어는 당연히 잘하지만 중국어도 잘하네요. 그러니까 저 태영호 공사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 네.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시절에 중국에서 한 3년 정도 유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중국어를 잘하는 겁니다. 3년 유학해서 저렇게 유창한 중국어를 하는 것도 보면 언어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강연이 계속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는 태영호 공사한테 암살의 타깃이 될 수 있으니 공식 활동을 하지 말아라라고 권유를 했는데 아니다. 나는 북한 테러가 무섭지 않다. 이렇게 하거든요. 저 양반이 그 한국을 특히 왔을 때부터 네. 사실은 암살의 그 위험을 안고 온 겁니다. 아하. 안 그랬으면 미국으로 갔을 겁니다. 저 양반이.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에 와서 뭔가 남북 통일에 자기가 기여를 하겠다. 김정은이가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남북 통일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 김정남이 죽었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그런 일을 계속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태영호 전 공사가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북한 사회는 테러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다. 신석호 부장, 이게 무슨 말입니까? 테러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다. 그러니까 북한 최고 지도자와 엘리트 대중에 이르기까지 그 공포 정치가 지금 구조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감시와 처벌 그거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런 사회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오늘 말한 것의 저 핵심은 저거 같습니다. 저런 김정남 암살 같은 큰 결정은 북한 사회의 정치 구조상 최고 지도자가 결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네. 이번 사건에 직접 지휘자는 김정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 체제에 대해서 가장 아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국제사회가 전체가 지금 비난하는 그런 행위의 정점에 김정은이 있다 하는 것을 계속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네.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계속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고 북한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 그걸 단속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보통 김정남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해요. 네. 이번에 김은광 NK지식인연대 대표의 말에 따르면 50대 나이가 네. 든 분들은 김정철을 차라리 모르고 김정남 많이 알고 있다. 네. 그래서 김정남이 어쨌든 김정일의 맏아들이죠. 맏아들이 동생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해하고 있다. 이런 그 소식이 북한 내부에 퍼진다는 것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당국이 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강연회를 하면서 단속을 한다는데요. 그 내용이 네. 나라와 혁명 앞에 죄를 지으면 친혈육도 용서치 말아야 한다. 아하. 그러니까 동생인 김정은이 김정남을 암살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화국에 누를 끼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건 정당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사상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그런 전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언급은 하지는 않았지만 김정은이 김정남 형을 살해한 부분을 좀 정당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북한 주민들이 김정남에 대해 잘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현재 그러나 한 50, 60대 된 평양 시민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95년도 중국으로 나가 살기 전까지는 평양의 대표적인 오렌지족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주 최고 벤츠 타고 다니면서 고려 호텔에서 맨날 파티를 하고 술을 먹고 난봉을 부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평양 시내의 특정 나이 계층은 김정남을 기억하지만 북한 전체로 봤을 때는 김정남을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민심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동요를 해서 그런지 약간 애민 정신을 발휘한 걸까요? 리설주가 갑자기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요? 네, 북한은 어제가 우리의 식목일에 해당하는 식수절입니다. 숫자가 네. 나무 숫자여서 나무를 심는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정은이 만경대 혁명학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그 혁명 유공자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곳인데 여기에 와서 원생들을 위로하고 직접 나무를 심고 또 자신이 이제 어버이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특징적인 게 아내인 이설주와 동반해서 갔고요. 네. 재미난 모습들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재미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보통 그 북한의 최고 통치자들이 뭐 아내와 함께 이렇게 같이 찍는 사진 거의 볼 수 없었는데 네. 그 팔짱을 끼고 이설주와 함께 팔짱이 낀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하. 매우 표정도 매우 밝아요. 아주 두 젊은 남녀가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데요. 그러네요. 팔짱을 낀 모습이 지금 예 공개가 됐습니다. 네, 저렇게 김정은과 팔짱을 끼는 모습 이게 흔한 모습은 아닌 거죠? 아주 저 참 독특합니다. 저걸 네. 물론 저 선전선동부에서 전부 다 이거를 뭘 내보낼까를 전부 다 기획을 한 다음에 네. 김정은 제갈 맡아서 내보낸 건데 리설주가 이렇게 꼭 그 팔을 껴안고 한 사진을 갖다 내보는 게 재미있습니다. 이게 작년 1월 1일 신년사
또 금년 신년사를 보면은 김정은이 직접 한 게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바란다 이런 말도 하고 네. 우리 자라나는 어린애들에게 행복이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가정과 가정의 행복, 어린이들의 그 앞으로 앞날에 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애민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네. 그런 그 자기 가정적인 모습 이렇게 리처를 짜고 이거 가정적인 모습을 이렇게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가운데 김정은의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근황이 지금 확인이 됐다고요? 네, 작년 8월부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후지모리 겐지는 이제 김정일의 그 요리사였죠. 그런데 김정일의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가 평양에 라면집을 하나 열었습니다. 아하. 이름도 평양 라면집인데요. 네. 평양의 낙원백화점 별관 4층에 그 메뉴 라면 3가지 종류를 팔고 있고요. 코스 요리도 내놨습니다. 네. 50달러에서 150달러 그렇게 저렴한 비용은 아닌데 그런 라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게 왜 이렇게 성사가 됐냐 하면 후지모리 겐지가 작년도에 4월 달에 평양을 방문해서 평양에다가 라면집 같은 음식점을 하나 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김정은이 새로 생기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다 하나 내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 도움을 받아서 평양 라면집을 열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후지모토 겐지는 일본 사람 아닙니까? 근데 평양에다가 라면집을 냈으면 그 라면은 일본식 라면입니까? 아니면 우리 한국식 라면입니까? 일본식 라멘입니다. 아, 그래요? 예, 한국식 라면을 그 파는 것은 아니고요. 라멘, 간장맛,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한국화된 것도 있어요. 김치맛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아하. 여러 가지를 퓨전 음식을 만들어서 평양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면이라는 게 사실 일본식 라면이면 그렇게 싼 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사 먹을 수 있을지 저는 그것도 궁금한데요.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그 대동강변에 네. 미래 과학자 거리를 해서 60층짜리 집을 짓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 거리가 새로 만들어지면은 이 후지모토 겐지한테 그 라면집을 그 허락해 주겠다 했는데 네. 바로 그 거리에다가 그 라면집을 내준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현재 음식이 50달러에서 150달러 네. 1인분이 그 50달러에서 150달러를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 와. 그러니까 현재 북한의 빈부격차가 계속 커지는 거죠. 네. 장마당에서 돈 번 사람들 네. 그다음에 장마당에서 돈 번 사람을 등쳐서 또 돈 번 사람들 이런 사람도 숫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 끼에 50불에서 150불짜리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100불이면 우리 돈으로 한 10몇만 원 되는 돈인데 그거를 한 끼에 지불하는 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참 놀랍네요. 그렇게 지금 네, 북한에서는 이제 왜 우리 사회 공부할 때 네. 서양에서 먼저 중상주의에 의해서 장사꾼들이 돈을 벌잖아요. 산업혁명 네네. 이전에.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까지 포함해서 이런 물품을 신의주로부터 들여와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자본을 모으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마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원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보고를 국회에 했죠. 네. 그때 거기 갔다 나온 김병기 의원이 쭉 설명을 하다가 맨 끝에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시장화는 유럽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체제 전환을 한 초기의 상태인 것 같다. 아하. 시장이 429개로 파악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미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간 체코나 동독 같은 나라가 처음 자본주의에 발을 띄었던 그런 상태까지 북한의 시장 메커니즘이 확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국정원이 확인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다음 순위 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